안녕하세요. 여기는 숭준의 다육맘입니다. 지금 이곳은 야콜이라는 꽃이에요. 야콜.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네요. 주황색이에요. 핑크에 가까운 주황색. 핑크에 가까운 주황색. 다육꽃이 진짜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. 너무너무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색상도 다양하고 이쁠까요? 아, 진짜. 그동안 내가 그냥 꽃 피기 전에 싹둑싹둑 잘라줬던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. 지금. 다 잘라줘가지고. 오랜만에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준비해 볼게요. 오늘 분갈이의 주인공은요, 황홀한 연꽃. 오랜만에 분갈이를 해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. 뭔들 안 어색할까요? 지금 얘는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를 좀 주물주물해서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빼내줍니다. 지금 지난번에 일산에서 가져왔던 애들이 이제 물을 좀 오래 안 먹었어요. 어제 비가 왔는데 너무 늦게 비가 오는 바람에 내놓지도 못하고 비보약도 주지도 못하고 지금 많이 건조한 상태입니다. 흙이 딱히 좋지가 않네요. 심겨져 있던 아이들이 하엽 정리를 해주고요. 이 하엽을 이렇게 떼어내니까 목대가 꽤 튼실하니 굵으네요. 이 아이가 들어갈 화분은 이렇게 우리 큰 손주 이름을 적어 놨는데요.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화분이에요. 깊이도 좋고, 넓이도 좋고, 쓸만해요. 그리고 흙은 커피가루 좀 섞었고요. 분갈이토 1, 저곡토 3, 펄라이트 1 이렇게 넣습니다. 커피가루 말린 것도 지금 넣었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식초에 발효시킨 계란과 과일 섞어준 발효시킨 거요. 지금 저기 벌레 꼬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시던데요. 그거는 이제 그 과일을 물로 그 추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지금 저는 이거 식초에 발효시킨 건데, 식초 자체가 벌레를 쫓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뭐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또 EM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EM을 뿌려주면 뭐 크게 문제를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햇빛도 너무 많고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할 때라 아이들의 영양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일 거라고 제가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제는 판단도 그냥 혼자만 해야지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내놨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태클이 들어오니까 밑에는 깔만 깔았고요 위에다가 물티슈 바짝 말려서 쫙쫙 핀거 넣어줬습니다. 밑에 난석을 좀 깔아주고요.
화분이 깊어서 조금 많이 깔아줬습니다. 이 황홀한 연꽃도 그 이웃님 키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. 사실 제가 이제 이 다육은 정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종류에 어떤 이름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집 저 집 눈동량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예쁜 다육이구나 그때 알고선 이제 지난번에 일산 갔을 때 구해왔습니다. 이렇게 심었고요. 그 다음 복토는 하이드로볼로 하겠습니다. 진짜 우아하네요. 자태가. 그리고 EM 샤워를 시켜주겠습니다. EM은 물과 활성액 1:100으로 해서 희석시킨 용액입니다. 이 아이는 비료 역할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벌레를 안 꼬이게 해줍니다.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. 벌레 안 꼬입니다. 지금 아마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. 좋아요. 깔끔하고. 그리고 저면 건수할 때도 이 아이를 물에다가 희석해서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. 간만에 하는 분갈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저희 화분들 잘 마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잘 마르고 있습니다. 마르면 이제 얼른 써야죠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뵐게요. 들어갑니다. 뿅!